미칠아! 다시 못 보는 줄 알았어. 다시 어디 갔었어?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어. 감기 걸릴라. 엄마한테 한바탕 당했대. 사람들 앞에서 창피도 당하고. 내 얼굴 엉망이지? 마루 작업하다 넘어졌어. 하필 얼굴을 다쳐가지고. 아, 눈 오니까 너무 좋다. 눈물만 주는 네가 미워서. 자기야, 우리 눈 내리면 서 꼭 잡고 밤새도록 걷자. 근데 밤새 돌아다니다 다리 아프면 어떡하지? 내가 업어주면 되지. 그때쯤엔 우리 둘이 아니라 셋이었으면 좋겠다. 말도 안 돼. 몰라. 지친 내 가슴 속에 내리는 기억 추억에 멈춰서 지워지지 않는 사랑 우리 돌아서는 얘기 또 혼자 남은 사랑 멀어져 가는 너를 감당하지 못한 채 너만 원하는 나라고 너만 사랑한 게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자고 가. 눈길에 미끄러져 서운한 마음 귀찮아져. 아직 기다리는 사람 나라고. 엄마, 지난번에 준비하던 게 있어서 바로 출국할 수 있다. 장인어른 환갑잔치 끝나면 바로 떠날 기다. 내 없어도 이 사람 외롭지 않게 엄마가 조금만 신경 써도. 대학 꼬아봤는데 일단 얼마를 보내냐고. 뭐 어머니 돈은 안 보내주셔도 돼요.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. 아니요, 나중에 필요하면 요청할게요. 네,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. 너 왜 그래? 이건 당연히 우리 집에서 해야지. 조용히 해라. 까불고 있어. 한번 말하면 듣지. 고집 쓸걸써. 유학 비용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야말로 까불지 마. 속이 왜 이러지? 왜? 속이 안 좋네. 체했나? 밤새 뭘 먹었다고 체. 병원 가보자. 거 봐. 벌써 나한테 신경 쓰니까 안 좋잖아. 괜찮을 거야. 아, 왜 이래요? 이러지 말아요. 더 이상 한순간도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. 아이, 추운 겨울에 어딜 나가겠다는 거예요? 단칸세빵이라도 얻어나가면 돼요. 당신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도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? 내가 잘못했어요. 내가 술김에 장모님한테 벌어뒀기 굴었어요.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서운하긴 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장모님 마음 이해 못할 거 없어요. 누가 나 같은 사위를 좋아하겠어요? 화끈한 성격도 못되고 부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돈이 있어요, 능력이 있어요. 어디 하나 이쁜 구석이 없잖아요.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사사건건 터집이냐고요. 계속 한 집에 살다간
내가 숨막혀 못 살겠어요. 당장 나가요. 우리 나가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보란듯이 성공해요. 그런다고 부모님이랑 아주 인연을 끊겠다 이거예요? 끊게 생겼으면 끊어야죠. 이게 무슨 소리야? 왜 저래?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보따리 싸서 나가면 내 입장이 뭐가 돼요? 그럼 우리 엄마한테 사위 대접도 못 받으면서 계속 이러고 살고 싶어요? 그래도 나 덕지 씨 부모님하고 이런 식으로 끝장내는 거 못 봅니다.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요? 왜들 그래? 잠깐 걷어 들어와! 더 이상 한 집에 못 살겠어요. 어렵더라도 나갈게요, 아버지. 왜 이렇게 고집을 써요?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. 그건 왕서방 말이 맞다. 사람이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돼.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부모 자식 인연 다 끊어진다. 나가더라도 나중에 서로 좋을 때 나가. 왕서방, 나도 장모님 모시고 살아봐서 자네 심정 잘 알아. 누가 사회사랑은 장모사랑이래? 그건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지. 맨날 붙어서 살아봐 원수 안 되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. 그러니까 자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게.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. 아무리 그래도 넌 자식이야.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 못 써. 야단 좀 쳤어요? 난 떡칠이 저럴 줄 몰랐네. 왕서방보다 한 수 더 뜨잖아. 야단 맞을 사람은 당신이야. 내가 뭘요? 왕서방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야. 톡 까놓고 왕서방이 당신한테 용돈 팍팍 줬어도 그랬을까? 어? 아니 돈이란 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야. 젊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깔봐. 내가 돈 때문에 그래요? 하나에서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지.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? 그래도 당장 나가자는 떡질이 그거 말리면서 중심 잡은 건 왕서방이야. 당장 까먹었어. 나 수술도 못 받고 죽을 뻔한 거 왕서방이 살렸잖아. 그때 당신 뭘 했어? 평생 은우를 알고 모시겠다며? 평생 우리한테 곧다 그래?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. 빨리 빨래나 삶는다. 싫지? 싫지. 하기 싫다 안 싫지? 어? 이게 뭐예요?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반찬순 요리책. 나보고 책 한번 내라고 난리 쳐도 안 냈다. 누가요? 사람들이. 나 혼자 터득한 나만의 수법을 거기에 다 써놓은 거다. 수법요? 요리 수법. 어머니 그건 요리 비법이라고 하는 거죠. 조용히 해라. 이건 나 혼자 터득한 나만의 수법이야.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준 거니까 앞으로 빡세게 공부해라. 예. 어머니 그럼 저랑 나중에 같이 책도 내요. 반찬순과 나정칠의 고부요리 수법. 그래.